옛날에 부산 지키기 위해서 금정산성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만들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죠. 각 지역에 인부들이 불러서 여기 작업 열심히 하면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잔씩 돌려드렸어요. 인부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동네에 있었던 막걸리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막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여기 이 지역의 막걸리 유명해졌어요. 여기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누룩집인데 여기 이 집에 제가 알기로는 누룩 모양이 굉장히 특별해요. 피자도처럼 생긴 게 여기 부산 근처의 특징이었고 보니까 여기 곰팡이 여러 가지는 피는 거예요. 여기 녹색이랑 여기 이 회색이랑 뭐 백균, 백곡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곰팡이를 한 곳에서는 다 모이니까 나중에 술 맛에 보면 그 풍미가 굉장히 넓고 깊은 맛도 깊어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럼요. 고무신 안 신은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양말도 귀여운 거 준비했어요. 혹시나. 지금 누룩 반죽을 하는 거예요. 물을 뜨거운 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라떼처럼 진액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글루텐은 생기는 네, 거죠. 네, 네. 이렇게 점액증이 많아야만이 발효가 좋아요. 누룩추를 쓰지 않고 얇게 피자처럼 밟아서 딱 맞게 원하는 곰팡이만 필 수 있게끔 이 방법으로는 다 개발하는 거죠. 어머님, 여기 왜 발로 해야 돼요? 꼭 밟아야지. 그 곰팡이도 잘 키워야 누룩이 좋아요. 여기요? 감자 싸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6살 때부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과자 몰라요. 과자. 과자? 과자. 네. 그거 사준다 해가 그래가. 과자 사준다고 해서. 이대로 누룩을 밟았다고. 잘 듣겠어 얘. 네. 몇 개요? 세 개요? 세 개. 잘하시네. 이렇게 안 포개지도록. 네네. 안 포개져도 안에서. 안에서는 하나 집어넣고요. 안에서 집어넣어요. 이거는 술 빚을 때 빚는 사람은 이 사람마다는 몸에 있는 기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맛이라고 얘기하는데 누룩도 비슷하는지 지금 내 손을 이 누룩을 만져서 누룩은 살짝 약간 다르게 나올 건지 궁금해요. 설마 맥주만 나오지 않겠죠? 자, 여름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안에서 습도와 온도를 조정을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곰팡이 꽃이 펴요. 그게 누룩꽃이거든요. 이 꽃이 막걸리를 제일 맛있게 만드는 누룩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에요. 이 누룩에 할머니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곳 막걸리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기쁜 말 있나 봐요. 앞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이렇게 평범하게 피자처럼 이 마을에 특별한 누룩을 만들어서 그 누룩을 가지고 술을 발효시킬 건데 여기 어떤 식으로 어떤 특별한 레시피 쌀 또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술은 그 누룩으로 술을 어떻게 빚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쌀은 한번 쪘어요? 예, 아니 쌀은 한번 짜는 게 아니고 네. 쪘어요. 쪘어요? 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이제 오두막을 만들어야 돼요. 네. 쌀을 쪄야 돼요. 엄청 뜨거운데요? 예. 오두막을 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고두밥은 달라요. 왠지 땡겨요. 먹고 싶어요. 이 식감 때문에. 한 그릇, 뭐, 두 그릇 먹을 수 없겠지만, 이 조그맣게 간식처럼 먹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조금 있으면 누룩을 혼합해야 돼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쌀 덩어리 있으면 그 안에서 누룩은 쉽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야 발효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예쁜 굽습니다. 오케이. 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고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덥지도 않으면서 살짝 이렇게 닦아야 돼. 저희들은 그냥 살, 누룩, 또 물, 고시가지고 그 술. 이분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막걸리 분야의 식품 명인으로 선정되는데요. 이곳에서 전통 방법 그대로 16대째 이어서 술을 빚고 계십니다. 자, 선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못 할 것 같은데. 근육은 이거 힘 장난입니다. 여기 기계는 해줄 수 뭐 기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기계는 못 쳐요. 못 해요? 네. 이거 쌀 뭐 뭐 때문에 기계를 못 하는 거야? 누룩 자체가 저희가 다른 거랑 틀려서. 아. 누룩이 많다 보니까 적기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누룩은 이렇게 믹스기에서는 또 쪼기면 혐오는 죽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이 교반을 해줘야죠. 이거 하루예요? 네, 하루 지난 게 교반을 해줘야 뭐. 아니 산소 공급이 워낙 되고 미생물이 잘 자라. 네. 자, 지금 맞아보세요. 따뜻하죠? 네. 여기 지금 안에서 미생물들이 지금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진설로 온도 올라가. 네. 이게 전통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팍팍팍팍 한 것이 다 들려요. 실수로 소리 들리죠. 요즘은 빈만 오면 막걸리 오케이?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 그래요. 아침에 커피 한잔 대신 우리는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서 이 향은 굉장히 고소해요. 네. 부드러운 산미에 약간
그 굽지 않은 견과류 캐시우 같은 그 굉장히 그 리치한 맛은 있네요. 비율은 아주 맛있게 잡으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하나 더 하시니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는 술이 바로 막걸리 아닐까요?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지켜온 마을 분들 덕분에 오늘 제가 정말 맛있고 좋은 술 한잔 하고 갑니다.